연인끼리의 연락 얼마나 하는 게 옳은가? 아 얼마나 초장부터 많이 하면 불착하지. 연락도 하면 안 돼? 텐션 떨어진다. 아니 텐션 여자친구 얼굴 보고 텐션 올라? 여자친구 얼굴 보면 모르겠다. 아 이거 왜 만나냐고. 아씨. 많이 봤잖아. 많이 봐왔잖아. 대충 하면 돼. 조금 위험하고. 좋아. 뜨끈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살았을지도 모르는 외제차의 토크쇼.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. 뜨끈한 세상 편하게 살자. 시작.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갑자기 눈 받는다. 시끄럽다. 편집하는데 시끄럽나봐. 오늘의 주제. 오늘의 주제는 지난 불새 편사에서 댓글 최고 좋아요를 찍힌 질문인데요. 네. 연인끼리의 연락 얼마나 하는 게 옳은가? 아 얼마나? 연락 어떻게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? 저희는 거의 안 해요. 저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.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절대 많이 안 해요. 왜? 초장부터 많이 하면 굴착받습니다. 아~ 나중을 생각하면? 나중을 생각해요. 지금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돼요. 근데 저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밤에 거의 자기 전에 페이스톡을 틀어놓고 생활을 해요. 아 방에서. 진짜? 같이 서로. 그게 단점인 게 내 생각에는 좋아. 달달하고 좋지. 페이스톡 하고 이러면 같이 있는 느낌 들고 좋은데 어느 날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. 그치. 그러면 괜시리 의심하네. 야 쎄하지 않나? 맞아 맞아. 그치. 어. 그런 것 같아. 오늘 뭔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한 단계 넘었어. 아, 옛날에는 아마 분명히 다 그랬을 거야. 뭐 연락을 뭐 그래도 하루에 뭐 전화 한 통은 해야 되지 않나. 맞아. 뭐 하루에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은 내 생각에 적정은 하루에 전화 두 번? 전화 두 번? 그러니까 카톡 안 하고 전화 두 번 정도? 안 한다고 치면 와. 진짜? 나도 괜찮은 거 같아. 아니 근데 이게 보통 극성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잖아.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니, 씨발 아침 먹었니, 점심 처먹었니, 저녁 처먹었니, 뭐 똥 싸니, 오줌 싸니, 물 처먹었니, 아 너무 미안한다. 뭐 부장이 어땠니? 친구 누구 만났는데 오늘 또 권기용한테 또 욕 처먹었니? 뭐 했니? 오늘 친구들이랑 강재랑 또 싸웠니? 일단 계속 남의 얘기까지 다 씹으려주자. 내 허신감 봤다 이거. 봤지? 근데 이런 사람들 많거든? 응. 우리가 안 그런 거지? 응. 그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만 그래. 응? 우리 나라가 유독 심해. 무조건 있는 게? 어. 우리 나라? 왜? 내가 이걸 어디서 듣냐면 내 친구가 옛날에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 여자랑 만났대. 거의 연락 거의 안 해. 아 진짜? 개인적인 그걸 되게 중시해가지고. 아 그래? 근데 연애가 원래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더 알고 싶고 뭔가 서로 공간을 침범하면서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? 맞아. 잠깐만요. 아 제리 아빠 너무 바쁘네. 크리스마스가 아 귀여워. 웃긴하다.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맞춰줄 수 있다?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하는 걸 좋아해 그럼 맞춰줄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문제로 헤어지게 돼. 근데 그것도 라이팅 조금만 하면 괜찮아져. 어떻게 하면 인생 라이팅이야. 난 라이팅 게일인데 라이팅 게일이 있다면 나는 라이팅 게일이 있어. 현대화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쁜 걸 딱 가져야 돼. 맨 처음에 썸 탈 때부터 바쁘다 그래. 원래 바쁘다? 어, 나는 진짜 바쁘다. 아, 괜찮아? 그 비법 전수해도 괜찮아? 안 돼. 연락의 양은 애정의 척도와 비례할까? 연락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다 대 연락과 사랑은 상관관계가 없다. 이게 썸 탈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썸 탈 때는 연락 오는 횟수가 애정의 척도에 비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귀는 사이에서는 연락을 안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. 우리 한남 또 라이팅 작업부터 또 밑바닥부터 들어간다. 근데 이 진정한 사나이들은 가슴속에 사랑을 묻고 있어요. 그렇지. 근데 처음에 썸 탈 때 연락 자주 했던 것처럼 좀 나도 하면 안 되나? 그러니까 왜 한결같이 안 썸 탈 때는 그 사람이 아니야. 그 왜 그러는 거야? 사랑이 식은 거야? 쉽게 얘기하면 공작 있지, 공작. 응. 공작이 날개를 딱 펼치잖아, 응. 꼬실 때. 응. 꼬시고 나면 날개를 안 펼치잖아. 와, 그냥 자연의 승리야. 와, 놀릴 레전드다. 공작이래. 그냥
그런 게 자연의 섭리야.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.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네. 여자들도 똑같이. 뭐. 그 썸 탈 때는 새 걸 안 보여주려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새 걸 사라. 그 말에. 야, 그런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씨가 새 걸 안 보여주다가 시간 주고 새 걸 보여주고 나 X 섭섭했거든. 변한 거야? 서운했어? 그래가지고 X 섭섭하지. 사랑이 변한 거야? 이제 사랑하지 않나라고, 이제 내가 너무 편해졌나라고 생각했지. 야 씨야, 남자들 무적 논리 나왔다. 여자 쌩얼 이퀄 남자 연락. 매개노다. 야 그거 다른 문제지. 야, 왜 다른 문제야 이 씨. 아 다른 문제지. 아 다른 원래 뿌다매. 맞아. 말을 그치? 왜 했어 말을 그러면. 단계 하나가 있겠지. 너 너네들도 반응 좋았다고 부라치잖아. 야 그러면 야 여자 쌩얼 공개 남자 연락 이거 나 그냥 무조건 나야. 아, 아이, 다르지. 다르지. 뭐하려? 쌩얼로 사실 데이트할 때 나오는 여자가 있나? 어, 절대 없지. 아, 뭐 둘이 있거나 하면 쌩얼 너무 쉽게 보여주잖아. 얼마나 아무... 힘든데? 연락하면 얼마나 힘든데? 아, 연락 좀 하면 안 돼? 손가락 부러져. 부러졌구나. 화장 좀 하면 안 돼? 화장 좀 하면 안 돼? 근데 너 솔직히 봐봐. 너 손가락 부러졌을 때 카톡 힘들 때 카톡 어떻게 했어? 중요한 연락. 음성으로 했지. 대표님, 제가 지금 입원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. 야. 그 연락을 왜 하는 걸까? 네.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지. 대신 그 무언가를 얻어서 무엇을 할까? 아~ 여자친구 밥 사주기 위해 우려가 있다. 여자친구 가방 사주고! 여자친구 쪼그려서 맛있는 거 사주고! 내 자식 새끼 쪼그려서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자들의 그 마음을 왜 여자들은 모르는가? 믿습니다. 아멘! 그래서 일을 우선시하는 건 여자친구를 위한 일이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와 라이팅 너무 심해서 나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오케이 그럼 이런 건 어떤 경우야? 막 이제 하루 종일 아 얘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 못 하나보다 하고 아 이제 저녁에 자나보다 하고 연락을 했어. 그러면서 어 게임 중이야 이거는 뭐야? 이건 안 사랑하는 거다 이 정도. 와 남자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. 그것까지. 빨리. 진짜로 남자들이 아,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는 여자들 믿구나. 와 이게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구나. 소름이다 소름. 와 씨발. 진짜야? 진심이야?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. 사회는 전쟁터야. 그 전쟁터에서 데뷔하기 위해서는 난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. 남들과 싸우는 연습. 싸워서 이겨서 뭔가를 쟁취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. 난 내일을 또 살아나가기 위해. 뭐 설마 뭐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다고 생각해서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친구들. 나 설명 안 할래 그냥. 모른다고. 남자들 진짜 여자친구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하고 싶지. 근데 밥은 무슨 돈으로 사먹여? 아니 근데 억지로 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행복하다고? 그럼 행복하게라도 해야지 내가 병이라도 안 걸려. 그러다가 내가 마음의 병 안 들면 일 못하고 에이팅기지 못하면.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거야? 그래. 애는 누가 봐? 애는 제이님. 저희 제이가 보잖아. 돈도 제이가 벌고. 뭐 하는 거야, 저희? 그게 더 제이가 하고. 돈도 제이가 더 많이 벌고, 요즘. 그러고 보니까 제이가 살림도 다 하고. 야, 제자 내가 다 키우지, 요. 그치. 좀 더 수고해줘요, 뭐. 또 뭐 주제 있나요? 그리고 V에 써 있네요. 하루 카톡 평균 500개 전부 다 얘기하는 애인데 내가 연락을 먼저 안 하면 며칠이고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는 애인. 진짜 극단적. 아니 야, 근데 500개가 어렵냐? 난 1000개 넘게 하는데. 너 혹시 다쿠 아니야? 다쿠? 다쿠지. 왜? 나 다쿠. 아니 일단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절대 먼저 연락 안 하는 애인이잖아요. 그 말인 즉슨 편하다?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편하다? 연락은 한다는 애인 아니에요. 그 정도면 걔 13타지. 아니 그러니까 왜 만나냐고 그럴 거야. 그게 날 기다려주는 거잖아. 날 배려해주는 여자지. 난 생각해. 그니까 전자는 배려하지 않는 여자야. 아, 자기만 생각하는 여자. 500개 보내는 후자는 거. 나를 배려해주는 여자. 그냥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나는. 여자들 진짜 똑같은 이중성이 뭔지 알아요? 진짜 짜증나는 거 하나 뭔지 알아요? 나왔다. 그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대해 전문성 있는 남자들이 좋대요. 맨날 이상형이 그렇대요. 일에 전문성 있고 일 열심히 하려면 카톡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워라벨 있지 않을까? 그치. 마크 주커버그가 워라벨 있을 것 같아? 워렌 버핏이 저 워라벨 있을 것 같아? 없어 그 형들은. 뭐야 누구예요? 이건희 형이 워라벨. 이건희 형이 워라벨 있을 것 같아? 없어요. 언제 쪽 무슨 조선시대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?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.
어? 동기도 워랍에 있어요? 근데 서든 한판을 시간에 총 한 번 쏠 시간에 연락 한번 하면 되지. 아니 아직도 내가 서든을 하고 사는 줄 알아 진짜. 아니 촬영하려면 텐션 올려야 되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텐션 여자친구 얼굴 보고 텐션 올라가면 아이 텐션 떨어진다. 여자친구 얼굴 뜨면 모르겠다. 상대방 캐릭터 여자친구 얼굴이면 괜찮겠다 괜찮다 어쨌든 알겠는데 그 연락을 원해 여자친구가 만약에 그거는 여자친구를 고쳐줘야 돼.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이 있는 거야. 에이씨 말했어. 우둔증 우둔증. 근데 이제 라이팅 그만하고 한번 스위터나보러 한번 가볼까 보세요. 아 지금 돌아와 빨리. 사실은 변한 거죠. 어 바로 메신저. 그러니까 그 변한 게 맞아. 좋아하는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고 왜 아 진짜 나 이거 똑같다고 생각해. 그 쌩얼이랑 여자들 맨 처음에 쌩얼 보여주기 겁나 싫어하면서 나중에 쌩얼 보여주잖아. 아니 괜찮다고 가스라이팅 계속 하잖아요. 그럼 그래서 아 괜찮나 이렇게 괜찮다고 해서... 한 적 없어.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빠 나 쌩얼 똑같애 라고 물어봤는데 달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. 언제 남자가 먼저 앞장서서 너 쌩얼 이뻐 라고 한 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을걸요. 그런가?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오. 내가 알기로 쌩얼과 그 화장이 같은 여자는 거의 못 봤어. 나. 내가? 난 귀엽고 예쁘다던데. 나 애기 두더지 같던 거 같은데. 나는 두더지. 두더지. 갑작하고 나왔어. 그러니까 아니야. 아니 근데 난 라이팅을 그렇게 해야 생각해. 한 5년 이상 연애하면 다 정결화 돼. 에이, 아, 그거는 너무 너 션 션은 뭐야? 그러니까 그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난 비슷할 거야. 근데 그걸 특수한 케이스라고 너가 특히 하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와, 이 치열한 이게 내가 특수한 케이스라고 인정해 버리면 여자들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 같고. 미안해, 내가 한 남편이야. 아, 평균이라고? 너? 아, 야, 그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해줄게. 정결 평균 아니야. 에이, 평균 이하야. 한 남편 이하. 데이가 진짜 좋은 하려고 너는 한 남평은 솔직히 아니야. 너는 평균 이상? 난 평균 이상이지. 난 평균 이상. 난 중상 타치지. 아니, 새끼가 그... 진짜 한정판인데. 가끔 있는 조커 있지? 100장 중에 한 명씩 나오는 조커.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놈이야 나는. 야. 아니 근데 그러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죠? 그러니까 연장 과업이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. 그 추가 연구. 저번 주에 숙제 한번 했잖아. 근데 또 논리 하나 나온다. 뭐야 또 똥 논리 하나 뱉는다. 뭐? 또 개 논리 하나 뱉는다. 뭐,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? 왜? 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데이트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제이는 불쌍한 여자긴 해. 아니 근데 이것도 존나 프레임인 게 얘만큼 행복한 애가 없어. 왜 이렇게 왜 제이가 왜 행복하다 생각하네 넌? 일단 딱히 행복할 건 없지만 왜 행복해? 제가 딱히 불행할 것도 없다 이 말이네. 아니 만약에 제가 아니 막 불쌍하대. 아니 안 불쌍해요. 어. 나도 얘기해봐. 나도 마찬가지야. 그렇게 따지면은 서로 근데 이게 마찬가지 아니야. 제가 마찬가지 아니야. 아니야 마찬가지 아닌데 아 어디 흑발을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. 넌 마찬가지 아니야. 마찬가지 아닌 건 맞아. 그만 얘기해. 아니라고 했어. 아니 아닌데. 이렇게. 얘가 뭐 내 조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지. 그렇지. 아, 그리고 사랑이 이제.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. 진짜 사랑이 있을까? 좀 재밌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뭐야 그 정재열은 한국 남자 평균 이하다. 결론 그거야. 오늘 주제가 뭐였는데 결론. 오늘 주제가 참고로 연인끼리의 연락인데 정재열 한남인가요 오늘 주제? 정재열 발굴쇼. 너가 봤어 너가 한남이 아니야? 난 평균 진짜 평균 생각해. 평균? 평균 너무 끌어들인다. 평균 중에 내가 좀 편한 편이긴 하지. 평균이 무너졌었어 다. 이게 케이틱이야. 그 남의 연애 사이 너무 오지랖에 관심이 많고 아니 난 시청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알잖아. 사사건건 다 알잖아. 그럼 너는 뭐야? 어? 너 나? 나도 너 다 알잖아. 어. 넌 뭐야? 최악이.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일 수 있어.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일 수 있어. 할 말이 없네. 겉보기에 한남인 거보다 스윗 한남인 척 하면서 뒤에서 한남 짓 하는 게 더 무서워. 잘해주는 남자 절대 믿지 마세요.